안녕하세요, 화이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난초는 팔레놉시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접란이라고 하는데, 호접란은 일본어 고초오란에서 왔습니다. 고초오란이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닮았다라는 의미인데, 보면 뭐 여기 잎이 요 페탈이라고 하죠. 여기 페탈이 꽃잎이 나비를 닮았습니까? 예. 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교배종인데, 원종 중에서 생긴 거는 흰색 꽃이죠. 아마빌리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잎도 형태도, 미들로브의 형태도 이렇게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아마빌리스를 닮았는데, 요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다음번에는 아마빌리스를 꼭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온 지는 1년 정도 되었고요. 원래 호접란 시중에서 꽃 이렇게 활짝 핀 채로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나누님 댁에 놀러 갔다가 하나 작년에 집어 왔다가 꽃이 지고 다시 요번에 폈습니다. 호접란 꽃 지고 나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접란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이렇게 원래 있던 꽃대가 여기서부터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이 지고 나면 요걸 딱 자릅니다. 어디서 자르나 하면 보통 요거 한 마디 있죠. 요 마디가 밑에서부터 네 마디인지죠. 그러니까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네 마디를 남겨놓고 자르면 거기서부터 다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서부터 이렇게 싹이 다시 새로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이렇게 즐기시면 되긴 되는데, 기존 꽃대를 남겨두고,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면, 뭐, 제가 워낙 배양술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래보다는 꽃이 덜 열립니다. 보통 한 두어 개 정도, 이까지 이렇게 꽃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보통은. 하나, 둘, 셋, 네 개고, 여기 하나 말랐고, 여기 지금 있는데, 요거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몰라, 이게 다 지고 나면 다시 피려나. 한 번에 펴야지 이쁜데, 좌우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호접란 꽃이 지고 나면 완전히 꽃대를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를 자르시기를 추천합니다. 뭐좀 실력이 되시면 그냥 자르면 또 새로운 꽃대를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보면 여기서 축에서부터 이렇게 꽃대가 새로운 축에서 올라오는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렇게 생육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호접란도 한 30, 40여 종이 원종만 존재하고, 그들의 교배로 인해서 다양한 재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종 특성에 따른 재배 방법이 달라진다는 게 정확한 말이 맞겠죠. 예. 보시면 제가 집에서 키우는 호접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호접란을 본가에서 주로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드리고 어머니가 키우는 거 보고 간접적으로 배우는데, 여기 보면 요 같은 경우 잎이 좀 빳빳하고 잎이 좀 두툼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을 조금 덜 먹어도 됩니다. 수분 저장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벨리나입니다. 유묘인데, 작년에 유묘 좀 들였다가 다 죽고 얘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벨리나 같은 경우는 잎이 좀 작고, 비올라시아도 잎이 되게, 짧은 게 아니고 얇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분 요구도가 되게 높습니다. 건조하기 쉽다는, 항상 습한 곳에서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보시고, 시중에서 샀을 때 입장이 되게 종이장처럼 얇다, 이런 것들은 물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줄수 있는 식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입장이 좀 두껍다, 이런 것들은 물을 자주 안 주고, 좀덜 줘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잎 색깔이 약간 연녹색을 비치는데, 얘 같은 경우 잎 색깔이 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사광선 받으면 바로 온도 6겹에다, 잎도 두꺼운 데다가 이파리 온도가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상태 봐가면서 햇빛을 최대한 보는 게 개화하는데 유리합니다. 호접란은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메인으로 살다 보니까 고온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육온도 18도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겨울철 온도도 한 15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얘는 실내에서 찍고 오늘은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바깥에 베란다에 가지고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처럼 중국 운남성이나 이런 고산 지역에 사는 화소호접란인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7도 뭐이 정도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베란다 추운 곳에서 얘를 동면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호접란도 뭐다 같은 호접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교배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호접란 한 육에 사서 집안에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가요? 이쁜가요? 볼만한가요? 예. 저도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부모님 키우시는 거 옆에서 뭐 열심히 보다가 요번에 새로 도전했는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네, 뭐 괜찮은 난이도인 것 객관적으로 예, 워크리아나만 합니다. 사람들이 뭐 워크리아나 하는데 보시면 예, 뭐 워크리아나 취향에 따라 이쁠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워크리아나가 호접란에 비해서 무지하게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예. 아이고 얘는 제자리 가고 네, 이상으로 오늘은 호접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